금요일 오고요.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현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컨텐츠 연구개발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가상현실을 우리가 교육에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 과제를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지원하신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세 가지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OTL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해서 다양한 학내 구성원 혹은 그 외에 많은 잠재적인 분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고요. 팜플렛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예요. 이게 제 주변의 아름다운 도시와 그다음 제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던 제 입속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멋진 그 수술 장면 같은 것들인데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권영상 교수님이시고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멀리서 이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만우절이라서 제가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진짜인 줄 아시고 다들 원장님 막 피하시려고 막 하시던데.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했냐면, 지금 이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트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이게 사실 우리 분야에서 좀 등장한 지는 꽤 됐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기술이 급진전하기 시작한 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급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학교들은 이 메타버스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를 평가를 할 때 코로나가 우리 세계를 바꾼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중요한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의 급성장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반해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가상현실 또는 가상세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특히 이제 MZ세대들이 그런 데 되게 익숙하던데 실제 관계보다도 오히려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 제가 젤리라는 그 앱을 학생들 쓰는 걸 봤는데 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가상 공간 상에서 앱 상에서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추측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공간 계획상에서 우리가 도시나 아니면은 건축이라든가 실제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거를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3부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가 그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구현하는데 사용한 그 엔진이 두 가지를 썼는데 유니티 3D라는 거랑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요즘에 게임을 좀 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도 게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본
그 새만금 신도시하고 우리 시흥 캠퍼스를 그 언리얼하고 유니티 3D를 가지고 한번 학생들하고 이번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아마 그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아마 영화일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주로 SF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사례들을 이제 많이 써왔고 또 가상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꼬챙이를 머리 뒤에다 딱 꼽는 순간 가상세계로 확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코드들하고 프로그램들로 시뮬레이션 된 새로운 가상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가상세계에서 뭔가 코드를 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주인공이 가지는 순간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줬던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가 최근 얼마 전에 이제 또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영화는 그 가상현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 자체에도 우리가 익숙한 그 VR 같은 것들을 쓰고 VR을 쓰는 순간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터 에그를 그 안에다 딱 숨겨놨는데 그거를 찾는 순간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고 그걸 찾는 것은 가상 세계에서 찾지만 실제 세계에서도 그것을 반영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세계에서도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넘나드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여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 게임이라는 게 이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임 같은 경우 지금 한국도 게임 산업이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넥슨하고 NC에서 만든 대표적인 두 개의 게임이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하고 리니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있는데 아마 게임을 해본 분들은 이제 알 텐데 그 리니지 안에서 바츠 해방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츠 해방 전쟁이 뭐냐하면 이제 그 리니지의 그 어떤 하나의 서버를 어떤 유저 좀 상위 유저들이 좀 거기서 폭정을 한 거죠.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낮은 레벨의 유저가 들어오면 뭐 공격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며칠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공격하자. 가상세계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20만 명이 그 서버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이게 가상세계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특히 이제 가상세계 같은 경우 이제 자유도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내 마음대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는 이제 그거까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기업들의 경향을 보면 정말 앞다퉈가지고 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웨덴의 모짱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예전에 한 15년 전 그때 이제 개발했던 게임인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하면서 그런데 이걸 인수하게 된 이유가 이 그 마인크래프트 상에서는 정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구를 그대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유도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세계 곳곳에 있는 도시를 수많은 유저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브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VR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해외 여러 유수 대학들, 뭐 버클리라든가 NUS라든가 MIT 같은 데서 개발하고 있는 거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고 메타버스라는 게 있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개념들이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약간 혼재돼가지고 사용되긴 하는데 살짝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조금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가 컴퓨터 세계 상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는 굳이 현실 세계랑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가상 세계의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R, VR은 이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쓰는 무슨 고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리얼리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대학들을 보면 정말 그 각 물론 전공마다 다 특수성이 있지만 이 전공마다 전부 다 이 메타버스하고 AR, VR을 적용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금 버클리에서 그 버스터 홀이라는 데가 이제 버클리의 뭐 환경이나 도시 건축을 가르치는 대학인데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버스터 그 홀의 홀 자체가 일단 가상 세계에 만들어져 있고 그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뭐 자기네들이 설계한 것도 가상 세계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그 버클리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 학교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그 학교 안에서 그 학생들이 또 설계한 도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3차원으로 구현해 놔서 아 쟤네들은 저런 거를 설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버스터 홀에서 이제 학생들 설계하고 있는 설계실이 되겠고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저 학생이 설계한 공간이 또 이제 딱 그 실제 세계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다면은 그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이 그 사이에서 그걸 이제 구현시키는 동기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뭐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거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는 그거하고 더 자유롭게 지금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R은 이제 그걸 더 진짜 같이 느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쉽게 알고 있는 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만든 최근에 이제 오큘러스 같은 데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안경 부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장치고 또 입력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 장갑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뛰어다니는 것도 이제 확인하기 위한 트레드밀이라는 장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발처럼 생겼는데 그냥 신발을 자기가 신으면 이제 그 신발 신고 걸어다니면 가상 세계에서도 걸어다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산업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오큘러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제 굉장히 헐값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살려면 지금 사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헐값에 공급하냐면 그 플랫폼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오큘러스를 다 쓰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사람들 많이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분야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뒤집어 쓰는 안경처럼 생긴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입력 장치하고 출력 장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입력 장치가 이제 뭐 이렇게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모션 캡처 카메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 시선을 추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갑처럼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거를 같이 반영하는 거. 요게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이제 같이 걸어, 내가 걸어 다니면 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사실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얻어 맞았다. 그럼 나한테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 주기 위한 뭐 이렇게 그 슈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감을 다 속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각과, 시각하고 아까 그 이렇게 장갑이라든가 옷 같은 건 촉감을 속이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속여야 되는 건 이제 후각하고 미각 같은 것들 속일 수만 있으면 이제 진짜로 가상 세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쓰면은 굉장히 느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이 코로나도 그렇고 이 게임 산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공간을 만드는 분야에서 과연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그 제가 유니티라는 거하고 언리얼 엔진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그 두 개 양대 회사가 이 메타버스 회사 메타버스 세계 그 시장을 두 개로 양분해가지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인데 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건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유니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도시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것도 지금 뉴욕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요거는 그 만들어져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싱가포르이 이제 도시가 있으면 그 싱가포르를 그대로 컴퓨터 안에 집어넣은 게 버추얼 싱가포르이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럼 가상세계에서도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라라는 명령을 컴퓨터가 내려주면은 실제로도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이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버추얼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이유는 이렇게 뭐 재난재해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또는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고요.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만든 게 이제 서울시 전체를 3D로 이제 구축하는 그런 거를 네이버하고 같이 개발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서울을 구현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것도 이제 공공 부분에 투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도시나 이제 건축이나 뭐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제 자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손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거나 모형을 만든다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 교육이 완전히 이제 바뀌, 지금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좀 구닥다리 교육 같은 이제 그런 평가들을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막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VR 기기들을 쓰고 이렇게 막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관리하거나 설계하거나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시에 스마트 시티 블록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시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화두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정보통신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에 딱 맞는 그 컨셉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얘기하면서 디지털 트윈이 또 굉장히 각광받았었던 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가상현실 기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를 인테리어 한다고 그럴 때 뭐 색깔도 바꿔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이제 딱 클릭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개발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AR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림을 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 공간하고 가상 공간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이제 보이게 되죠.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그 핸드폰 상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게 실제 공간에서 공간하고 이제 결합돼가지고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럼 어느 그림이 이제 적합한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특히 이제 이런 가구 회사라든가 저 인테리어 회사들 또 공공 미술품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이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 엔진 아까 그 유니티라는 거하고 언리얼이라는 걸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유니티로 지금 대우 조선 해양 조선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동영상이고요. 요거는 헬싱키를 언리얼 엔진으로 그대로 구현한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한 두세 달 동안에 이런 공간 디자인 교육용 콘텐츠 대표적인 그 유니티라는 거하고 언리얼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본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 때 공간 설계를 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여기 위에 보는 스케치업이라는 거가 있고 또 밑에 CAD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요거 상에서는 이제 그냥 2차원 화면에서만 이제 봤었는데 그거를 그 VR 같은 3차원 환경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두 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이 두 개가 지금 양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유니티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소자본 게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진입 단계가 좀 낮다 보니까 한국에서 소개되기에는 이제 매뉴얼이 많다. 왜냐하면 그 저변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성이 이제 높아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3D 게임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다 보니까 정말 현실하고 거의 비슷한 동영상 또는 3차원 현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래픽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메인 스트림 게임 회사들이 주로 이제 활용을 해왔었죠. 그 대신에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사용하기에도 조금 어려워 장벽이 있었던 게 언리얼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서로 장점을 서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로의 단점이 거의 없어졌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그래픽 수준도 유니티로 해도 거의 영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언리얼도 이제 가격을 다 무료 버전으로 그냥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둘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이라든가 C++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스크립트를 짜거나 할 때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뭐 이런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견 보면 이거 다 언제 공부해가지고 이걸 하냐 그랬는데 사용하는 메뉴는 뭐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사용하기 쉽게 이제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봤고요. 잠깐 그 요 유니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공간 계획을 할 때 유니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유니티를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사용자가 뭐 버튼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뭐 가구를 교체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요건 이제 남이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한 거는 그 요걸 가지고 그 유니티 3D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시티즈 스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신도시가 있는데 그 새만금 신도시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아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제가 직접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한 6개월 이상 동안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학생이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그냥 설계를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뭐 거의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한 2주가 안 되는 시간 만에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예전에 이제 그냥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안 올지 또는 뭐 여기 길이 막히는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디 모이는지 뭐 어떻게 다니는지 그런 거를 또 시뮬레이션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또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해오세요 하면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도구로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새만금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그 계획하는 요 학생이 뭐 직접 다 건물을 배치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주거 단지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냥 컴퓨터가 설계를 그 건물 배치는 컴퓨터가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좀 여기는 좀 특이한 건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요걸 또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하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유저들이 막 그 뭐 굉장히 특이한 건물 같은 걸 이제 설계해가지고 거기 올려놓으면은 뭐, 한 뭐, 1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 학생이 직접 넣은 게 아니고, 여기에 공장을 놓고, 아파트를 놓고 또는 단독주택을 넣으면은 인구량을 얘가 추산을 미리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을 이제 알아서 배치를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철도를 놨다 그러면은 철도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어려웠었는데 철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 도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어디는 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여기 좀 상징적인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좀 뭐 요트나 이런 레저 공간들 이런 것들 이제 해놓으면 배도 떠다니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봤다.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니티를 활용해서 실습 프로그램 만들어 본 거고 두 번째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좀 더 예전에는 이제 그래픽 퀄리티 때문에 더 각광받았었던 그런 부분이고 뭐 개발된 사례 같은 포트나이트라고 얼마 전에 이제 락스타가 이제 뭐 몇억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그런 메타버스 행사도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언리얼로 이제 개발됐던 건데 개발 환경은 아까 유니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워놓으면 뭐 나머지 하나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자기네 특징이 이제 현실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오사카시를 그 언리얼로 똑같이 이제 구현해 놓은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고요. 요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제 신입 캠퍼스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요거를 이제 또 한번 그냥 이렇게 조감도 같은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 진짜 내가 한번 돌아다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는 저 왼쪽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는 데고 이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흥 캠퍼스 본부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요 두 개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거 여기 교육협력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 트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인이동 제 UAM 시설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 여기 대우조선에서 만든 시설 요거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 교직원 숙소가 여기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제 이 시흥 캠퍼스 만들 때 이제 그 여기 교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설명하기가 사실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조감도만 보여주면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제 요 계획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정문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정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돌면서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VR 기기를 끼고 한번 요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여기가 링이 이렇게 보행자 동선 링이 있는데 요걸 한번 쭉 돌아다니고 나서 이 안쪽에 이제 메인 루트가 있습니다. 그 저희 대학 본부가 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릴 것 같은 곳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동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VR, 그 오큘러스로 요거는 촬영을 했는데, 오큘러스를 뭐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이걸 세팅을 하려면은 또 그 와이파이로 또 연결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의대 서울대 병원이고요. 이건 정문이고. 저 멀리가 저 여기 바다 넘어가 이제 청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대학 본부하고 지금 그 R&D 시설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UAM 그 무인 이동체 실험 시설이고. 여기가 랜드마크 타워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연구시설, 교육시설하고 뭐 스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시흥 캠퍼스는 아니고 시흥 캠퍼스 옆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걸어 다니면서 한 바퀴를 일단 돌고 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심부를 한번 또 걸어보겠습니다. 아우터링 부분은 이제 보행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쭉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살짝살짝 그 중심부를 한 번씩 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R&D 시설들이 쭉 들어갈 거고 왼쪽은 카페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지금 여기는 이제 중, 도, 그 신캠퍼스의 중심 공간이거든요. 교육협력동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 여기는 이제 개인 본부도 다시 그 아까 입구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입구 쪽으로 가면서 보면 이제 좀 학생들이 다시 많아지고 그런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정문도 이렇게 해서 그 그쪽 시뮬레이션 했던 거를 한번 같이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그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이런 게 그 우리가 사는 공간을 다시 만드는 뭐 그런 쪽에서 개념 뭐 메타버스란 개념 자체가 제2의 가상세계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일 또는 이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이제 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뭐 그 코로나 얘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사실 전공이 뭐든 간에 사실 뭐 아까 버클리 얘기를 했는데 MIT나 또 NUS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전공들이 다 그 자기 전공에서 새로운 그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들을 이제 또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이후에 발표하시는 의대 교수님, 치대 교수님도 아마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메타버스라는 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 지금은 뭐 그냥 모여가지고 입학식 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뭐 실험을 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또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여기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그 더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 구현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가지려면 이제 실제와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건물 배치나 이런 거는 그 임의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도시랑 비슷하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용한 실제 데이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데이터의 정밀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더 이제 좀 그 저 제 분야에 좀 더 그 관련되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 뭐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대학교가 지금 그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 그 연구개발 사업을 참여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는데 어디를 만드냐면 이 시흥, 아까 시흥 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까처럼 이제 그 만약 예를 들어 시흥이면 시흥시 전체를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동일한 거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느냐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있고 그 데이터 수집한 거를 서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가 되는데 빅데이터를 서버에 집어넣는 기술 그걸 뽑아내가지고 아까 가상현실에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 정보를 거기 이제 나타나게 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 전까지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미세먼지 데이터들을 다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미세먼지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그 여기 시흥 캠퍼스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집어넣어 놨고요. 그럼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가상도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어디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지가 가상 공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뭐, 거의 공장이 많은데 공장 지역에 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들어서 그 미세먼지 줄여둔다거나 하는 그렇게 이제 활용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한전에서 그 전기 사용량 데이터들을 또 다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멋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가 또 데이터에서 이제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는 전기를 괜히 쓰고 있으니 여기를 뭐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건 이제 도시 관리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건 이제 시흥의 사례만 이제 봤는데 뭐 어디는 보행자들이 어디 많이 모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데도 있고 아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차가 어디 많이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걸 그런 데이터들을 모은다거나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놀고 싶고 그럴 테니까 제가 생각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게임으로 이 도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은 학생들이 저도 그 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 하면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그 터득을 한 다음에 이미 그 서울대학 정도 오는 학생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별로 안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마인크래프트니 이런 거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게임 유튜버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건 더 빨리 습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단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좀 습득을 하고 나서 요런 것들은 그 지금 기초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뭐 그 파이썬이라든가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그거 교육 과정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그걸 좀 듣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유니티라든가 그 언리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집중 교육을 하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따라오는 거를 해본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두 번째 발표자는 치의학대학원의 서덕규 교수님이시고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 컨텐츠 개발. 아,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알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기 대학로에서 왔고요. 예, 치약대학원 서덕규 교수라고 합니다. 화면 띄우는 동안에 제 전공이 치과 보존과예요. 치과 보존과는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치과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접하는 진료 항목인데 뭐 조금 썩은 것부터 많이 썩은 치아들을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서 살리는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뭐 떼우는 치료, 뭐 금니를 뭐 떼우거나 씌울 수도 있고 이색깔 나는 걸 할 수도 있고 신경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치료 방법으로 치아를 보존하는 그런 진료예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사실 이가 상하기 전에 이제 초입에 들어서는 게 이제 충치의 시작이 되려는 거를 막기 위한 게 이제 칫솔질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먼저 앞에 그 권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너무 화려한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감탄을 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제 주제 분야에 이제 국한을 해서 앞선 내용처럼 이렇게 전반을 다루거나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고요. 우리 이 부원장님께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구강이라 그랬는데 알고 싶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그런 사실 프랙티컬한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치과에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포커싱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구강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하는지에 대한 통계예요. 이게 뭐 이 통계 국가 통계가 다 잡힌 다음에 발표되기까지 시간 텀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다빈도 얼마나 많이 병원에 갔느냐를 통계를 잡은 거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비용 총액이에요. 비용 지불한 비용 총액. 이게 10대 질환 중에 치과가 좌측에 보면은 두 개나 있고 우측에 보면 세 개나 있죠. 감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급성 기관지염이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행히도 우리가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이 충치가 줄어들고 있느냐? 우리 양치질도 잘하고 수준도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추출해가지고 그래프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줄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근관치료나 충치치료가 이게 충치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근관신경치료라는 게 되는 건데 왜 자꾸 넘어갈까요? 그게 어쨌든 합의되면 그 양은 과거보다 줄고 있지 않다. 조금이라도 늘고 있으면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측에 있는 요 내용은 제가 강의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약 1,000명에 65세에서 70세 되신 은퇴하신 후에 노후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놓으신 그러한 분들한테 1,000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되는지. 근데 여기 1위에 당당히 1위에 랭크된 게 그분들이 치아 관리를 잘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문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이제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좀 후회되는 요소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급격히 이제 뭐 중년이 되고 갱년기가 지나고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약간 세팅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강 관리가 가장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직면하는 그
질환 중에 하나 이렇게 충치,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구강에 충치가 생긴 거고요. 그렇게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여기 보이는 그 왼쪽 이 화면 중앙에 파란색 이렇게 그 곡선 홀을 그리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물 잔사들이 쌓이면서 세균하고 같이 합쳐진 그러한 치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충치를 유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진행되고 내가 잘 모르고 오랜 습관으로 시간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일을 많이 망가뜨리게 되고 나중에는 잘 못 먹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회가 되는 거죠. 이미 나빠지고 나면 다시 좋은 상황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현상 유지의 치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 수식의 과학의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칫솔질에 대한 VR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그 동기의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이제 구강이 왜 중요한지는 앞서 말씀드렸고 치아 우식하고 치주 질환이 가장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치과를 가장 많이 가는 그러한 요인이거든요. 그것들의 시작되는 그 원인이 플라그예요. 앞서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에서처럼 그 플라그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칫솔질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워터픽도 하고 싶고 무슨 껌으로 씹고도 씹고 무슨 묘약이다고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각을만 해서 뱉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어디선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다 좀 왜곡되고 거짓인 거고요. 지금 가장 우리가 이 플라그 제거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치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칫솔질을 잘하는 겁니다. 데일리.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몇 시간 후에 매일매일 계속 생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치과에서 계속 살 수가 없죠. 원포인트로 가서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를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애니메이션과 그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태 제거는 데일리 내가 습관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하는 칫솔질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치료이자 예방법인 칫솔질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만 계속 잘해요.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 VR도 뭐 이제 발표회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약간의 제가 그 동기부여와 치과 상식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돌아가서 칫솔질이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열심히 잘 하신다면 구강 건강을 잘 챙겨서 나중에 65세, 70세가 돼서 후회하지도 않고 사실은 몸도 안 힘들고 최소한 천만 원 이상, 수천만 원을 세이브하시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진료하러 온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칫솔질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하기도 하고 구강 위생용품을 사러 오신 분들한테 위생사분들께서 하시기도 하고 뭐 양로원, 뭐 독거노인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 플라스틱 모형이랑 칫솔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우리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게 tell, show, do예요. tell, show, do. 말하고 보여주고 do. 해보고. 근데 이 지금 방법은 tell, show까지밖에 안 돼요. tell, show.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잘 설명해주고 이분은 쳐다만 보다가 가는 거죠.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A 방법이죠, 이게. 이제 요 VR을 이제 요 칫솔질을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걸 좀 착안을 해봤고요. 칫솔질 방법이 또 이제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방법들이 너무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동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소개된 것만 다섯 가지지만 이거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동작도 너무 복잡하고 선생님도 찾아보면 칫솔질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뭐 용어도 좀 어렵고 뭐 바스법, 차터스법, 뭐 일본 사람 이름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일상에서 우리가 또 프랙티컬하게 나의 몸을 내가 관리하는 건데 잘 모르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그냥 말로만 듣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어서 VR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이제 동작이 복잡하고 방법이 너무 많은 것을 좀 이제 VR에서는 그 복잡한 거 다 구현하기도 어렵고요. 교육에서 이걸 다 사람들이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제일 그냥 쉽게 하는 게 그냥 거품 내가지고 개운한 느낌으로 뱉는 횡마법,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는 플라그 제거하는 가중치를 좀 적게 주고요. 선생님들 그냥 칫솔질을 만약에 가서 하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롤링으로 쓸어 올리는 겁니다. 회전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모든 부위가 다 정확하게 닿도록.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가지고 VR로 만들고 그것을 피교육자가, 대상자가 그것을 이제 시행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쳐놓은 거고요. 예. 그 뒤에 화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앞선 그 권 교수님처럼, 요런 VR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일정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공학 같은 데서 하이테크가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돈이 많이 인풋이 투여되는 뭐 공학이나 뭐 소비재나 그리고 규모가 훨씬 큰 의학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다가 치의학에는 사실 맨 마지막에 와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제가 뭐 근래에 그 주변에 이런 VR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핫 이슈를 갖는 분들하고 교제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콘텐츠는 내가 정확히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과 그것을 협업을 해서 조금 치약에 빨리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치과대 치약 대학 병원에서 이런 거 단순하지만 최초로 만든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조금 열악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 훨씬 많은 발전을 이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강 파트 쪽에 뭐 보산진 이런 데서 지금 요거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과제를 만드는 게 2024년에 뭐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도 2년, 이거 시작한 거 21년으로 치면 3년 후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시작을 좀 해보고자 애를 썼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물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적용하고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이 칫솔질을 한 것은, 우리 작게는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 교육을 하는 혹은 학습을 배우는 치약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이 과제가 적용을 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오는 일반 시민 환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만약에 이제 어디 배치가 된다면 써볼 수가 있고 누구나 그리고 그것이 유용하고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최소한 일반적인 그냥 아까 테일 쇼로 끝나는 것보다는 둘을 해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VR 과제 시연 화면을 보면 이제 왼쪽에 칫솔질을 해볼까요?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지금은 저기 그냥 설명으로 슬라이드처럼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영상처럼 만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죠. 두 번째 이제 그 네모 박스에 이제 들어가면 실제로 플레이가 되는데 그건 다음 화면에서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플레이 설정 약간 이제 옵션처럼 조절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건 중간중간 스틸컷을 찍었는데 저렇게 사람 얼굴이 처음에 이제 조명이 되고 저 상태에서 이제 이를 닦는 걸 했는데 이가 너무 포커스가 작게 보여서 조금 중간에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그냥 이 입안만 포커싱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행위를 일정 시간 내에 미션처럼 게임처럼 하고 그 시간 내에 플라그들이 다 제거가 되면 거의 다 제거가 되면 클리어, 뭐 다 제거가 되면 퍼펙트, 페일도 나옵니다. 처음에 페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히려 개발자가 일을 훨씬 더 잘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오큘러스 장비를 쓰고 이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좀 줄여놔서 음악은 작은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플라그가 좀 심각한 수준의 이런 양을 좀 만들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이제 요 이후로도 조금 그 개발자를 제가 이렇게 부수려가지고 약간 수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닦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좌측 위에, 좌측 아래, 좌측 가운데, 뭐, 이렇게 우측 아래, 이렇게 회전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닦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포인터를, 주는 것들을 좀 추가를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플라그를 다 제거하면요. 이게 좌우로 하면 잘 안 닦여요. 플라그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 소리하고 약간의 저항감이 있고요. 밖에 있는 플라그가 다 제거가 되어야만 위에 시간이 가고 있죠, 거울에서. 이제 1분 50초에서 이렇게 다 밖에 있는 플라그가 제거가 되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제 씹는 면하고 그 혀 안쪽에 있는 면까지 다 플라그를 제거를 하면 이 미션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행위가 됩니다. 요 부분도 이제 사실 개발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면도 있었는데요. 지금 입이 돌아가는 요 화면보다 입을 조금 고정을 하고 실제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VR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다 거울을 놓고 목구멍에서 보는 뷰로 옆에 거울을 하나 놓는 거를 추가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이제 요거를 저희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 치약대학원 학교 있잖아요. 이렇게 한 구석에 아까 우리 공 교수님이 영화, 말씀, 이름이 뭐였죠? 그 매트릭스 말고 그 다음 버전의 영화 보면 다들 그 오큘러스고 막 이렇게 싸움도 하고 뭐 차도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켠에 이렇게 놔둬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예 이 결과물을 공유하는 게 이제 제 계획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과제 사실 수행을 하고 이게 과제 자체는 석 달이었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두 달 남짓 이제 하게 됐고 좀 나름 짧았습니다. 짧았고 비용도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기회이긴 한데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권 교수님의 저런 거는요, 이 과제만으로 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언리얼 엔진이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니까 되게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거 하는데 좀 돌아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하드웨어가 더 훨씬 더 빵빵해져야겠죠. 그리고 오큘러스 저도 오늘 갖고 와서 시연하려고 뭐 다 해놨는데요. 오큘러스 1, 2 다 갖다 놨는데 실제로 이제 하지 않은 것은 셋업 하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제 좀 오류가 좀 잦다라는 면인데 이런 것들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VR 요거를 이제 실제로 둘을 텔쇼2에서 둘을 행위를 하면서 저는 텔쇼로 어떠한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칫솔질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잘 아시면 평생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우리 가성비라 그러죠. 코스트 대비 이펙티브니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정말. 아까 보셨잖아요. 1,000명의 일반 어르신들, 노인분들께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가장 후회되는 1위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라잖아요. 20한 몇 프로 됐죠? 25% 정도.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 텔쇼의 그 포인트들을 직접 체험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하기를 바랬는데요. 사실 지금의 개발된 프로그램 정도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완성도에는 아직 못 미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놔뒀는 이거 화면 뒀는데요. 지금 저런 화면 속에서 양치질을 하고 우측에 오큘러스를 활용하는데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햅틱 장비예요. 저게 한 3D 햅틱인가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됩니다. 펜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리얼하게 안경 쓰고 내가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뭐 글씨를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치과로 보면 이렇게 윙 핸드피스 돌리잖아요. 그 모션을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테카이를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칫솔질도 하는 게 정말 내가 닦는 것과 동일한 저항감과 물리 장벽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면.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기초교육원에서 도와주시면 제가 더 버전업을 하고 싶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더 원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 VR의 정교함이 떨어진다에 대한 보완은 좀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강의 들으면서 좀 후회도 했어요. 내가 옛날에 게임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좀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애들 게임한다고 너무 뺏지 말아야겠다. 또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빅픽처는 많이 공부가 됐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서 개발자의 소통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을 충분히 다 설명해줬는데 막상 개발해서 오는 건 뭐 엉뚱한 걸 갖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갭이 있는 거예요. 분야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시간과 비용을 갖고 제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빨간 거는 제가 뭘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본 거예요. 이 지금 자체로만 갖고도 만약에 이제 셋업을 하면, 저는 아니면 이걸 갖고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다면, 사람들에게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면에서는 이게 흥미가 있어야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되게 이런 저희 치약 쪽에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오는, 평균적으로 뒤늦게 오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뒤늦게 와서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거는 아무도 안 해가지고 되게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동그라미고 가운데 피교육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교함을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이 충분히 좋든 좀 부족함이 많든 모든 게 이제 시작을 반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과 개선이 앞으로 있을 거를 지금 이제 중단하면 이걸로 끝나면 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지속과 개선을 해 나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 필요의 취지와 또 목표가 더 잘 달성되는데 더 큰 이 지금 이 과제 자체가 그 성공의 어떤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동그라미 두 개를 좀 해봤습니다. 맨 아래는 제가 이거 이메일 광고가 이메일로 교수님들한테 이제 많이 뿌리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생각보다들 많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치과 병원장으로 계신 이제 교수님이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있냐. 그래서 한번 보자고도 하고 사실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 교육용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랑 전화로 한참 디스커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중보건 시절에 장애인 학교를 2년 동안 제가 담당했던 경험도 있고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동 칫솔이라는 게 장애인을 위해서 처음 개발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지금 이런 이 칫솔질 교육하는 이런 그 시뮬레이션을 그런 용도로도 조금 다른 포인트로 다르게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 확장 개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교육원장님께서 좋은 그 제언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개별적인 단위로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초교육원에서 저는 아까 그 UC 버클리 그거 있었잖아요. UC 버클리에서 그 학교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그런 모델. 사실 뭐 저희 대학에서도 그러한 모델을 만든다면 요번처럼 각 분과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지원하시는 교수님들이 사실 뭐 제가 지금 만든 것도 디지털 우리 학교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 그 안에 인풋을 넣어서 여러 학생들이 언제든지 방문해가지고 그걸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을 둬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늦어지고 그때는 이제 경쟁이 더 훨씬 격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교육 개선이라는 그 교육 혁신이라는 그런 단위로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해서 뭐 필요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과제 같은 거를 한 덩어리를 모아서 요런 포인트들로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선도에 서서 어떤 교육 혁신의 측면에서 뭔가 이런 VR 과제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 저는 더 조금 더 단위가 크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융합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 개별한테 다 맡겨서 너네들끼리 만나서 해라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런 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칫솔질만 제가 이제 VR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저 햅틱 장, 원래는 VR만 갖고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하려고 했는데 요번 거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래 햅틱 장비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치약대학원 학생들 그 교육하는데 이제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 보면 이렇게 전투기를 항상 몰고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저기 비행 연습하듯이 하는데 저희도 이를 많이 깎아요, 학생들이. 우리 의과대학에서도 뭐 어떤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희도 치과 쪽에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수술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들에서 더 많이 개발을 할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저기 차치하고 교육용으로 그 학생들을 치아를 이렇게 우리 프랩이라는데 깎는 것들을 이런 VR로 만들 그런 또 플랜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경험들은 사실 아까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면 여기 학생분들도 와서 한번 깎아볼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치전원 오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하면 재미삼아 와서
뭐 치과대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이에 대한 소중함을 그런 걸로 깎아보면서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고려한 내용의 콘텐츠의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일을 깎거나 뭘 할 때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해동 팩토리도 가보니까 뭐 기계 무슨 뭐 머신 절삭하면서 그 내부가 딱 들어가만 봐도 눈도 아프고 막 목도 갑자기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거를 만들고, 예를 들면 뭐 그 공대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치대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나 주제의 어떤 제안들을 받아서 우리 기초교육원 차원에서 교육 혁신이나 교육 과정 속에서의 안전 관리를 결부해서 함께 무언가를 이제 그 교육부에서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면 더 좋은 앞으로의 성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걸 좀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초심자라서 그런데 가령 이제 네. 이렇게 뭐 가글을 쓰고 하는 것들은 내가 머리로 움직이면 내 시선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네. 손으로 하는 건 이제 저는 옛날에 저희 아들과 같이 했던 닌텐도 위 콘솔 같은 느낌인데 네, 네, 네. 결국 이거는 입력 장치가 굉장히 그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고가 말고 네. 가령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쪽에서 굉장히 그 깎아낸다는 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똑같은 효용은 못 가지겠으나 네. 조금 그런 하드웨어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니즈가 생기면서 따라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까? 가령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네. 굉장히 전문적이긴 하나 좀 더 크게 보자면 봄 형성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이제 제 전문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정도의 내용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가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할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분하고 같이 검토를 했을 때 그 단위가 아까 저게 이제 한 1,500만 원짜리 되는데 저거 저사양 버전이 한 5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으로 하는 햅틱 반응의 그 디테일 왜냐면 이게 그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수준 그냥 내가 큰 거리를 그냥 활보만 할 거냐 하고 거리를 가면서 요 나뭇잎이 재현되어 있는 걸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그 나뭇잎의 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인데 지금은 좀 그런 미세한 택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 각 분야의 시작이 되면서 이제 넓어지려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화가 되면 아마 그런 범용에 그 공급돼서 저가에 누구나 또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또한 그래도 좀 몇 년 걸릴 거는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까 질문하지 않은 학생한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네. 두 개만 받겠습니다. 질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지금 교육 개발 하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용 전문가로 들어가시고 테크니션은 따로 계셨던 건데 제가 조금 그 내용 전문가로서 교육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VR을 활용하는 데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신 데 있어서 해보시니까는 어떤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두고 교육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은 뭐 경험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 제일 공유하기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배워서 언리얼이나 뭐 유니티 이런 걸 배워서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제가 강의 중간에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저하고 개발자하고 이제
갭이 커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데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요 과제 할 때는요. 저하고 옛날에 게임 회사 출신의 지금 교수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계속 제가 커넥션을 갖고 있었고 제가 요 과제를 시작하면서 요 분이 이 개발자 개발 회사 같이 해서 미팅할 때 계속 같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개발은 개발자가 한다. 개발자들은 개발은 잘하지만 뭘 해야 될지는 이제 이거를 주제를 주는 사람이 줘야지 시작이 되겠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들도 연구나 논문을 써보면 영어 잘한다고 논문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콘텐츠를 기피하는 사람 있으면 콘텐츠를 기피하는 쪽이 훨씬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 아까 말씀드린 제 아이디어를 그냥 또 막 다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아산병원인가 어디 들어가 보면 메디칼 트윈을, 그러니까 디지털로 메디칼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응급실인가? CP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맥박 뛰고 뭐 이런 걸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을 때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스페시픽하게 그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차별점을 하나 좀 찾을 필요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주제가 지금 예를 들면 10가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10가지가 됐는데 10가지를 지금 다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타겟은 누가 되는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좀 둬서 그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지금 칫솔질이라는 이 테마는 누구에게나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개발이 완성되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범용성으로 쓰일 수 있는 테마라서 제가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걸로만 끝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치과 보존과 전문 교수라 그랬는데 거기에 스페스 요거랑 조금 연관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택타일을 활용해서 이를 깎 제가 실제로 매일같이 이를 깎거든요. 충치 치료를 하면서 그러한 연관성으로서 요 테마에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콘텐츠들을 그런 우선순위로 조금 배치를 해서 그 순서도 같이 이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오버랩되는 커넥션을 가져서 앞에 일이 뒤에 일하고 조금 효용성이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편입니다. 혹시 질문의 그 내용에 답이 됐을까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좌우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네. 잘 좀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됐고요. 네. 사실 질문이 아니라서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아이디어를 보태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칫솔질 이렇게 그 프로그램 게임에서 이제 이게 사실 상대방이 그 양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뷰를 네 이렇게 칫솔을 놓고 하는 그렇게 돼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플라그가 많이 쌓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전문가분께서는 어디에 실제로 플라그가 많이 쌓이는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뭐 그 아까 그 플라그를 많이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돼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활용 부분인데 네, 그 치과에 가면은 자기 치아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되게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치아 상태를 그 데이터로 많이 남기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제 각각의 그 환자들의 그런 충치 데이터 뭐 그런 거를 저 게임에 매핑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두고 양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돼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한 제언을 해주시니까 제가 강의한 보람이 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거에서 아무튼 나중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거를 갖고
저기 재원을 또 한번 듣고 싶네요. 아이디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참 좋거든요. 그 말씀하신 첫 번째에서 지금 사실 이번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실제로 구현을 못해서 근데 내가 이빨을 닦듯이 이렇게 닦여야지 닦입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야지 아랫니가 닦여요. 실제로 손을 오큘러스로 잡고 위에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닦는 형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내가 이를 잘 닦는 그러한 방향과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방향성에 대한 거 그 제가 아까 강의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 관련 그 종사자가 아니면 아까 사실 그 장애인 치과 병원장님이랑 제가 얘기를 나눈 게 그거예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신 지체가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닦을 수는 있어요. 잘은진 못 닦아도요. 근데 이제 다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가 닦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들도 잘 그거를 못하거나 잘 관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 방향이 오히려 거꾸로 남을 닦아주는 방향 이것도 좀 개발하려고 그러는 게 있었고요. 아무튼 또 환자들 보면서 있는 쌓인 데이터들 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인풋을 넣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지금 하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과 또 저희들의 능력이 같이 따라가야 돼서 미래에는 그렇게까지 구현하는 게 저도 목표이긴 한데 또 좋은 제언을 주셔서 꼭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관계상 질문 의견 받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과대학 이과학교실의 김현영 교수님이 수행하신 과제고 오늘 발표는 윤중기 교수님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메타버스 환경을 결합한 외과 기본 수술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주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 메타버스 환경을 결합한 외과 수술 교육 VR 콘텐츠 개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과대학 외과학교실에 김혜영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선정이 되었고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의 공현중 교수님 팀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상부 교수 윤중기입니다. 예, 발표 목차는 다한 것 같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구과제 목표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의 상세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앞으로의 연구 개발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개발 과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의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저희는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의학 교육의 문제로 가장 큰 문제는 텍스트나 이미지 중심의 도제식 의학 교육 시스템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면 왼쪽 위쪽에 사진으로 보듯이 저게 이제 17세기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그 저렇게 이제 하얗게 누워 있는 이제 하얗게 누워 있는 저거는 이제 시신입니다. 시신이고 시신의 왼쪽 팔을 해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둘러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1대1 또는 1대 다의 형태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를 알려줘야만이 그 지식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도제식 교육입니다. 오른쪽 위쪽의 사진은 19세기 그 유펜의 에규뉴 클리닉이라고 그때 이제 의학 교육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대형 강의실에서 둘러서 보면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7세기와 19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별로 그렇게 교육 방식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밑에 사진은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그 대형 강의실에서 의학과 학생들이 이제 그 대형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인데 21세기가 되어서도 이렇게 대형 강의실에서 교육자의 경험에만 의존을 한 그리고 한정된 텍스트와 교육 자재를 이용을 한 이런 한계가 있는 교육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 자원 분배, 리소스 분배가 불균형이 있어서 교육 체계의 표준화가 늘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이렇게 의학 교육 쪽에는 윤리적 문제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카데바 중심의 해부학 교육이 카데바는 이제 시신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의과대학 1학년 때 들어가면서 배우는 이제 해부학 교육을 카데바를 이용을 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카데바 수급은 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물론 이제 기증을 받아서 카데바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한 경우 이 무연고 시신을 해부의 교재로 활용을 해서 의학 교육용 카데바 수급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바가 있었고요. 이는 이 현대의학 교육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제목 이게 이제 저널에서 따온 제목인데 From Grave Robbing to Gifting이라고 이것 이 미국에서조차 옛날부터 이런 카데바 공급에 대한 문제가 늘 있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산부인과 같은 일부 과에서는 이 환자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조차 진료를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들이 계속 부각된 바가 있어서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교육의 한계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학 교육은 환자 케이스에 접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공의 근무 시간 과다가 늘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0년 전에 수련을 받았었는데 뭐 일주일에 100에서 120시간 정도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수련을 받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일명 이제 전공의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좀 줄여주고 전공의들을 좀 사람 사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역효과가 근무 시간은 감소를 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술기 훈련의 기회가 오히려 더 제약이 돼서 같은 연수만큼 근무를 해도 그 전에 수련을 받았던 의사들보다 그 적은 케이스들을 보고 전문의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련 시간의 부족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에서는 기관별 그 불균형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맨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위암을 2012년 자료인데 위암을 1년에 우리나라에서 17,000여 건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기관 전체는 약 220여 개의 기관이 되는데 그 중에 그 전체 수술의 98.2%를 상위 수술 건수 상위 50%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수술을 하는데 흔히 이제 빅5라고 하는 뭐 아산, 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등등의 몇 개의 큰 병원에서만 대부분의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은 그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없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원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 이전부터도 통신 네트워크가 개선이 되면서 이 디스턴트 로케이션,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 국내가 아닌 외국, 뭐 제3세계 국가 이런 곳에서 응급 또는 비응급 상황에서 텔리메디신 등의 그 방법을 통해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이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학교육계에서는 현 코비드 사태에서 활용 중인 원격 수업의 툴이 오히려 교육의 범위와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VR과 메타버스가 과연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 VR과 메타버스는 앞에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상황에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다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VR은 뭐 실제 상황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걸 뜻하는 것으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헤드셋과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는 뭔가를 넘어선다는 뜻의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합친 그런 용어로서 소셜 커넥션을 위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에서 방 꾸미기 그런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XR과 메타버스는 최근 의학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의료진 교육에서는 이제 우리 그 서울 의대 해부학교실에 최영진 교수님이 그 우측 위에 있는 그림 저게 이제 MD 박스라는 건데요. 저희 원내 기업인 메디컬 IP에서 개발을 해서 서울 의대 해부학교실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런 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대학 교육 이후에 그 이제 의료진 교육에서도 이런 형태의 체험형이나 지능형 교육 수단은 부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 기술을 이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정형외과 같이 이런 한정된 부분만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 분야에서 뭐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뭐 단발적인 컨텐츠 개발 중심으로 최근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는 뭐 국내보다는 뭐 역시 기업들 위주로 크게 큰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VR이나 AR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등을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주도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의료진 교육 분야에서는 뭐 프로미스라든지 펀더멘탈 서저리 같은 이런 회사에서 VR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보다는 수준은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실제 교육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의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의학교육 관련해서는 특히 병원하고 대학, 기업을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각자의 의견을 결합해서 하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고 이를 좀 원격 교육의 영역까지 확장 활용을 해서 반복 가능하고 표준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술로 개발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그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태고 이는 최근에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 교육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의학 교육 관련 연구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 의학 교육의 한계점 제가 말씀드렸던 도제식 교육 방식, 교육제기 표준화의 부재,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 교육훈련 기회의 제약이나 불균형, 그리고 비대면 원격 교육에 대한 수요를 XR과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3D 교육 영상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실감형 교육, 그 다음에 교육 리소스 공유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수립, 그리고 버추얼 트레이닝 세션 개발을 통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임상에서 부족한 수술훈련 기회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공을 한다면 그리고 XR과 네트워크 발달을 활용해서 원격 교육을 시행을 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과제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외과는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복광경과 흉강경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가공을 해서 이를 실제 수술실을 구현한 메타버스 환경에 결합을 해서 그 학생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실감형 VR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했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연구는 이제 네 가지 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의 가장 정말 좋은 파트너인 그 저희 병원 융합의학과의 고현준 교수님은 이제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저희 임상 진료과의 수요와 맞춰서 함께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질환이 어떤 거일지 설정을 하였고 수술 과정 중에서 이 수술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 영상의 편집점을 선정을 하였고 영상 재생 플레이어와 그다음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기획과 설계를 어떻게 할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수술장 환경을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향상된 실감형 VR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세웠습니다.
수술 교육 콘텐츠 종류는 네 가지고요. 다빈도 수술과 그다음에 해부 구조를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술기 교육이 중요한 그런 수술로 네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충수절제술은 가장 이제 외과의 다빈도 수술이고, 이 소장과 대장 이해분부에 위치한 충수돌기, 그 예전에 맹장이라고 했던 충수돌기에 염증이 있을 때 이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그 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로 컨텐츠를 선정을 하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위식도 역류방지 수술 푼더플리케이션은 이제 저는 소아외과를 전공을 한 사람이고요. 소아외과의 다빈도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 뉴로로직 프로블럼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환자들 아이들이 이 위식도 역류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식이 진행이 곤란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장의 근위부를 그 위식도 이행부에 이렇게 랩핑하듯이 이렇게 둘러싸줘 가지고 역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수술인데요. 다빈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 가지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식도폐대증 수술은 이제 일종의 선천질환의 일종이고요. 외과 수술의 기본 술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장을 절제한 다음에 장을 문합하고 혈관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를 모두 시행해야 되는 수술이 이 식도폐대증 수술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총당관당 절제술은 이 병변이 간, 담도, 담낭, 췌장, 십이지장, 그리고 뭐 간분맥과 같은 주요 혈관들이 있어 굉장히 복잡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해부 구조가 복잡한 수술인 총당관낭 절제술을 교육 콘텐츠로 이렇게 네 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디자인과 관련해서 먼저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게임에서 적용하고 있는 레이캐스팅 기반의 인터랙션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 2D 모드와 3D 모드의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시청 모드를 개발하였고, 자유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3D 모드를 시청을 하다가 뭔가 확대를 하고 싶다든지 좀 집중을 해서 다시 보고 싶을 때는 2D 모드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요. 수술관 이제 영상을 전환을 할 때 텍스트도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공간 설계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래가 좀 죄송합니다. 가상 공간 설계를 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는 가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하였고, 비디오 플레이어 보는 색깔은 보시는 바와 같이 블루에서 퍼플 사이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결정을 하였고요. 아래 아이콘들은 각각 2D 플레이어와 3D 플레이어를 뜻하는 곳으로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술 영상 편집과 가공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시행했던 복강경, 흉강경 수술 중에서 교육용으로 편집이 가능한 수술들, 그것들을 선정을 하였고요. 이제 수술 교과서가 있습니다. 수술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처음에 배를 열고, 어떻게 무슨 부분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주고 등등등이 써 있는데, 그런 교과서에서 명시된 수술 중요 부분 위주로 해당 수술 영상, 이 수술 영상의 주요 편집점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 교육을 영상을 편집을 하였고, 이제 복잡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7, 8분 정도, 그 다음에 뭐, 충수절제술과 같이 좀 덜 복잡한 수술들은 한 3, 4분 정도로 영상을 편집을 하였고, 편집한 영상 각각의 주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 과정을 자막을 삽입을 하였고요. 수술을 설명을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이를 타입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음성이 입혀지도록 그렇게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는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소아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술장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방입니다. 서울대병 어린이병원 수술장이 있는 방이고요. 저희가 이제 3D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수술장을 그냥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뭐 마취 기계도 있고 수술 침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고 뭐 의자도 저기 있고요. 그래서 전체 다 이제 스캔을 시행을 했고, 여기에 이제 수술장의 중요한 물품들, 수술 침대라든지
위에 붙어 있는 조명이라든지 뭐 마취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물품의 텍스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2D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이걸 이제 결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촬영한 이제 수술장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뭐 가구라든지 수술 기기 등이 되게 복잡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 정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3D 스캔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오른쪽 위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회가 가능한 물품들, 뭐 쓰레기통 같은 거라든지 뭐 필요 없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이 기구나 가구들이 있는 상태니까 그게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그 천장과 바닥을 개별적으로 가공을 하였고 앞에 촬영한 2D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텍스처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3D 기반의 VR 수술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촬영한 이 스캐닝 영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하였고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수술장 공간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저희 컨텐츠를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학생이 수술장에 들어와서 저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복강경 기계고요. 복강경 기계를 딱 누르면 거기에 수술 영상이 딱 나타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였고 그렇게 누르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뭐 재생하고 정지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을 일단 초기 단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추가 기능으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플레이어 색깔이라든지 뭐 온오프 기능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뭐 곰플레이어 같은 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는 리와인드, 포즈, 스킵 같은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하였고 몰입도를 높일 그런 중요 부분이 있을 때 2D 모드로 변환해서 할 수 있도록 왼쪽에 보시는 3D 기반 플레이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2D 기반 플레이어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자유도를 6DOF로 설정을 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최종 결과물이고요. 일단 3D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결과물 영상입니다. 3D 플레이보드를 보시면 수술장에 들어와서 이제 복강경 기계를 누르면 수술 영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앞으로 스킵하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수술로 바꿔가지고 보거나 예. 다음 수술 해서 뭐 다른 수술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3D 그 플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3D 플레이어 값입니다. 3D 플레이어로 보다가 2D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제 2D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건 에스파젤 아트리 그 식도폐쇄증 수술이고 다른 본도플리케이션 넘어가고 다음 수술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버튼의 조작은 3D 플레이어에서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플레이어 기능을 똑같이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기술은 뭐 현재보다 좀 고도화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만든 거는 1인만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일단은 뭐 다자가 참여를 해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뭐 원격으로도 논의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고도화를 하는 게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아이고 예 이제 이거는 그 회복 카데바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녹색도 있는데 심장에서 여럿이서 그 디스커션을 하면서 뭐 근육을 조금 벗겨보면 뭐가 나오고 다시 씌우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자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제 뭐 VR은 아니고 AR이긴 한데 치과 진료시에 촬영한 영상을 실제 환자한테 투영을 해서
투사를 해서 이걸 어느 쪽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복강경이나 흉강경 수술 시에 어떤 병변을 찾아서 그쪽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보기만 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저희는 좀 시뮬레이터를 좀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약간 좀비들 같긴 한데, 이게 VR 이거 쓰고서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이거를 수술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현재까지 영상은 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게 머리면 머리요 한 군데, 무릎이면 무릎 한 군데 이렇게 좁은 범위의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만 시뮬레이터가 많이 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복강이나 흉강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는 아직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활발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발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이 조직 느낌을 느껴가면서 하는데, 이 VR 시뮬레이터는 그런 게 없어서요. 햅틱 기능을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또 한 가지 목표이고, 뭐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에서는 이 환자를 어떤 약물을 투여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뭐 아니면 어떤 외상이 발생했을 때 이 환자의 뭐 혈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발이 굉장히 거의 걸음마 단계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디지털 트윈도 같이 적용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효과,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로 저희 학생들한테 한번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전향적 임상 연구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 플랫폼이 뭐 수술 교육만 말고 일반적인 뭐 수술 술기라든지 내시경 술기라든지 이런 의학 교육 관련된 전반적인 콘텐츠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도 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술기 관련해서 이제 의과대학 그 국시에 실기 시험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교육에도 좀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사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연수교육 등으로 계속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사업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차세대 플랫폼 선정에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비대면 교육이 좀 더 수월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XR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 창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외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산 그런 콘텐츠 등의 개발이 수입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교육적 측면에 관련해서 몰입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자발성, 교육에 대한 집중력과 자발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처음에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대학 간, 의료기관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뮬레이터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 3D 이제 스캐닝이나 실제로 메타버스 그런 콘텐츠 개발을 혹시 그런 외부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저희는 그 병원 원내에 융합의학과라는 그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융합의학과가 저희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공현준 교수님은 전공이 그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융합의학과 공현준 교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외부에 있는 업체하고 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융합의학과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원내 많은 이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하고 많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향후 연구하실 때 지금 교육 효과성을 좀 비교해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VR 콘텐츠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으면 그냥 그 수술장에서 그 화면을 보는 거, 그 수술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냥 VR이 그 메타버스가 없는 환경에서 그냥 그 예를 들어 이제 그냥 PC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거의 차이를 비교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시려고 하는지 그 좀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 연구 이제 그 VR을 활용한 저희 영상이 그렇죠. 일단 그 다른 이런 그 메타버스 환경하고 결합하지 않고 VR로 적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 수술 영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학생들의 몰입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런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해부 책이 있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면 수술책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게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게 책 보고 수술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좀 더 나은 그 교육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과를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아, 네. 그 실제 수술, 실제로는 그 시뮬레이팅 할 때 뭔가 장기라던가 피부 조직 같은 게 3D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이렇게 조직 절개를 해본다던가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아, 그,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치과대학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치아 같은 것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깎으면 그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정형외과 수술, 뼈를 가지고 하는 수술은 그 공간에서 뼈만 만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정형외과 수술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그 신경외과 수술 머리 수술도 여기만 이렇게 열고 보면 거긴 뇌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강은 간 다르고 위장 다르고 소장 다르고 췌장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뇌하고 뼈는 고정이 돼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장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뮬레이터로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시뮬레이터는 뭐 일부 만들어진 바가 있긴 한데 복강 자체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돼서 그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런 시뮬레이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실제 수술장 스캔한 3D 카메라나 네. 프로그램 명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원장님 그냥 한마디 하시고 그냥 우리 이렇게 랩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저 기초교육원 원장 최윤영입니다. 기초교육원 원장 맡은 지 이제 2달 아직 못 됐고요.
기초교육원이 굉장히 민주화가 돼갖고 보통은 모든 행사는 원장 인사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부원장님이 저를 딱 스킵하셔갖고 그래서 원래는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알아서 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세 개를 다 들으신 분은 역사도 알고 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세 가지 다른 예를 보셨을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과제로 시작을 했는데 16과제나 응모를 해주셨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이제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오늘 봤는데 의외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고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연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세 연구팀 모두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셨었는데요. 저희는 기초교육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곧 공모 과제가 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